형 뭐 아메리카노 좋아? 아니요. 형이... 아니요,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입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중이어가지고. 복숭아 아이스티 아니면 그거는 음료가 아니죠? 뭐야? 왜 60Hz를 쓰고 있어? 60Hz였단 말인가? 응? 모르고. 나는 몰랐네. 마우스 커서. 어? 보세요. 바꿉니다. 165. 아니! 어! 아니! 아, 뭔 줄 알아, 나 어제! 역시 165가 좋긴 좋구만! 여기랑 헤르츠 똑같거든! 역시 부드러워! 아니, 뭐가 하세요? 아니, 이 모니터도 165대 똑같은! 아니, 무슨... 난 몰랐지! 아니, 아, 이거 내가 추천해서 사준 모니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 아, 형은 이런 거 알려줘야지, 난... 아니 60이랑 165를 아니 그래 나 어제 그냥 역시 165가 좋긴 좋구만 FPS가 달라 기분 탓이었고 뭐 그럴 수 있... 네, 처음 써보면 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일단은 어때? 내 컴퓨터 상태 지금 어? 오버클럭을 안 넣었었나? 내가 해준다고 했었나?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아 이거 조립만 넣었지 내가 해야겠다 다시 해 선생님 방금 그 단축키 뭐죠? Alt+F4인가요? Alt+F4하고 Ctrl+W도 있고 눈쟁이 빡간 상시 그리고 짜단 Window D 바탕화면 보기 다시 Window D 하면 보던 창 Window D는 언제 쓰셨던 거죠? Window D 같은 좀... 경우는 바탕화면 갈 때 창이 엄청 많이 켜져 있는데 그 갑자기 바탕화면 갈 일이 왜 생기는 거죠? 바탕화면 갑자기 가고 싶을 때는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되거나 그럴 때 갑자기 엄마가 집에 아 눈쟁이야! 그럴 때 아주 유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구매하라고 했을 때 오버클럭 설정값이 저장돼 있는 램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 옵션만 그냥 바꾸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오버클럭 안 되는 거? XMP 되네? 이거 2933으로 들어가나? 최대가 2933 제한이 걸려있거든요. 아 근데 처음에 이 램을 샀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샀었어가지고 오버클럭을 하려고 산 게 아니고 간지. 아, 간지. 간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2만원인가 밖에 차이 안 나는데 형 그럼 간지지 그치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보드 같은 경우도 그 최대 2533 그러니까 지금 이 CPU에서는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적당히 오버를 땡기고 쓸 수 있습니다 CPU 자체가 오버 안 되는 CPU를 구매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좀 싼 쿨러를 해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램 오버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2400이었는데 2934 그래서 좀 더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온다 컴퓨터가 좀 빨라지고 나머지는 나이스하군요 건들 게 없고 방송 세팅은 OBS를 깔아두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OBS를 진짜 처음 써봐가지고 아 이 갈축사 썼구나 아 괜찮네 이거 이 키보드는 처음 써보는데 추천만 항상 하고 처음 써보는데 괜찮네 생각보다 내 거야? 생각보다 괜찮네 그지 우리 집 좋다니까요 같이 살잖아 이거 전부 근데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줘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여기 설정이 아 이 설정이 어딨지 이거? 모니터? 설정? 뒤에 있네 신경 쓰지 말고 해 나는 이 일단 커튼을 좀 달게 밝기 올려야지 밝기 올리고 내가 3분 만에 만들어 볼게 커튼 형이 원하는 그 안락한 방 형이 저번에 나한테 안락한 방 가지고 싶다 했잖아 응? 우리 둘이 도란도란 살 방 형 애기 방은 옆방이야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설정? 해킹한 거 아니야? 안 되는데 나 약간 기밀 문서 많아가지고 원격 해킹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밤에 나 몰래 감시하려고 아! 밤에 나 몰래 훔쳐보려고 이 카메라로 아이 밤에 저 카메라 가려놔야겠다 그 움막 짓는 그 집 그 게임 하나? 게임하는 느낌 그 옛날 그 드립 생각나? 움집고 어때 형? Nope. 난 어때? Nope. 형 정수리가 살짝 하얀데 불안함 얼마 안 남았음 돌리 형에게 상담 받아보는 걸 추천해 지금 완전 달라졌지? 기본 세팅 세팅 바꾼 거 뭐야 야 이 사람이 헤엄 잘 치고 있는데? 세팅만 바꿨는데도? 다르죠? 지금 뭔가 벌써 헤엄을 이미 치고 있는 것 같아 여기는 헤엄 치다 약간 좀 가기 직전 오케이 설정 바꾸니까 아주 그냥 화사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방송 한 번도 안 했었음? 한 번도 안 했지 나 뭐야 엑스플릿으로 옛날에 한번 해봤다가 엑스플릿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나는 형 오면은 제대로 한번 물어보려고 이제 녹화는? 따로 하는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혹시 유튜브 유튜브를 안 하지? 유튜브 이제 할 거긴 한데 오케이 세팅 됐고 나머지는 건들 게 없고 마이크를 확인해야겠네
아아 어허 아니 기묘한 이야기? 아니 기분 탓이야. 형 이거 나 그거 해주면 안 돼? 돌리 형한테 해줬던 거? 채널별로 해주는 거? 아 그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세팅 가능하게 녹화를 그렇게 하는 거는 가상으로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되기는 한데 좀 복잡하고 좀 난 별로 추천은 하고 싶지 않은. 근데 차라리 오인패를 사는 게 낫겠다. 근데 오인패 그게 2컴을 쓰는 게 아니면 굳이 걔를 쓸 필요는 없긴 해서 원컴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과하다 그래야 되나? 과해? 네. 추천은 별로 안 해. 안 그래 그냥 컴퓨터 완전 탱크던데 저번에 보니까 음성제야. 괜찮아.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들어있는 플러그인 약간 통합팩? 오! 할인한다! 지금 사면 $29 할인 안 할 때 $129 좋음. 잠깐만 이거 업로드한 사람이 인생인데? 뭐야? 아니 뭐야? 아니야 기업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페이팔? 이거 뭐 페이팔밖에 안 된대. 아니 그냥 접착력이 좀 약하네. 괜찮다. 괜찮지 우리 집? 아니 컴퓨터 어때? 안 컴퓨터? 형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다. 플러스 우리의 사랑은 플러스 플러스 8210? 내 번호는 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아 나 피곤한데 형 벌써부터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보이면은 나 좀 곤란해요. 포토샵 같은 느낌. 괜찮아 형 우리 인스턴스 같은 사랑. 아니 카메라 오오오 아니 저게 다 떨어지면 형이랑 나랑 끝이야. 갑자기 오오오 벽지 찢어졌어. 다 떨어졌어. 형이랑 나랑 끝이야 이제 헤어져. 접으세요. 갈래. 뭐야 내 아이템 패스워드를 그때 외웠다고? 이건 뭐야? 이퀄라이저라고 목소리를 조금 다듬어주는? 어쩐지 형 방송할 때 목소리가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 장비빨이었네. 장비빨? 세팅빨? 본인이 최대로 소리 질렀을 때 빨간색이 안 뜰 정도 로만 세팅하고 오케이! 헤! 하! 차! 눈쟁이 죽어! 아예 그래, 그리고 나서 실수. 그리고 나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소리를 키워주는 거지. 곰플? 곰플 안 좋아? 나왔냐 내 고등학교 시절을 책임져주던 곰플레이어를 형도 곰플레이어에게 빚진 게 많지 않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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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나는 언제나 KM플레이어와 다음 다시 일단 깔려있는 것 중에 절대 깔면 안 되는 거 뭐? 곰플레이어? 알지? 오클린? 알지? 어제 깔았다 지웠어. 반디집을 깔았다. 오케이 밥 뭐 먹을래요? 라면. 라면? 라면은 내가 안 불러. 안 돼. 많이 끓여주면 안 돼. 라면보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 아니야. 아 진짜 준비 안 되는데. 하 How you like that? 따라란 딴따다단딴. 방금 내가 부른 노래 제목 뭐게? 블랙핑크 제목. How do you like that? 땡! How you like that이야 형. 비슷하네. How do you like that? 아, no. How you like how do we like that? 하하하하 how do we like that? 선생님이 늦었습니다. 이미 수천만 블랙핑크 팬분들께 편집자님 두 지워주세요. How you like that?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할 수 있어 이제? 나 이제 지금 당장 트위치 킬 수 있는 거야? 드디어 트위치 스트림으로 데뷔하는 건가? 컴퓨터 오버클럭 쪽 세팅을 했고 방송 송출되는 거 오디오 마이크 잡히는 거 세팅했고 뭐가 더 있어? 아 이거 하고 영상이 자동 저장되는 건가? 방송의 영상이 일단은 남아? 기본적으로 남고 녹화는 따로 해야지. 다중 채널로 녹화가 되게 해놨어요. 녹음이 무슨 말이냐면 게임 소리랑 마이크 소리랑 트랙이 두 가지로 나눠서 녹화가 되게 해놨어요. 편집할 때 편하더라고. 게임 소리랑 마이크랑 이제 겹쳐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잘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끝! 여기는 끝! 만세! 끝났습니다. 만세! 그러면 한번 구경을 해볼까? 디스방 your job? 디스방 your job?
요 웨오 여기서 이제 아 카메라가 여기 있구나. 어 맞아. 내 작업장 어때? 이거 뭐임? 이거 내 애원유 눈쟁이 형이 생각날 때마다 쓰다듬고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